옛날에 사람들 드디어 죽어가지고. 알아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차별. 이 친구와 제가 똑같은 한 표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원래 평등하게 인간은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역차별. 왜 투표가 달라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지식 없이 지능 없이 사는 친구. 네. 지능 없이는 아니지. 저는 제 생각에는 시사 정치에 대한 시험을 딱 전 국민이 쳐가지고 몇 점 이상만 투표를 해야 돼. 공부를 하면 워낙 그럼 재현님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재현님 봐봐요. 똑똑하다고 똑똑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진짜 맞아요.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똑똑하다. 솔직히 지금 거기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다 뭐 다 진짜 존잘 다 보이세요? 이 친구와 제가 똑같은 한 표입니다. 박현수 씨 나왔는데. 저한테 상식 대결 3전 4전? 3전 3패. 자기의 그 의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도 한 표다 이렇게. 저 친구, 이 친구 상식 대결 최근에 했는데 이 친구가 심지어 졌어요. 이 친구 상식 수준 특정 불가. 그러면 순위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들 세 명이 세 표고 저 혼자 한 표일까? 아니 우리가 세 명이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의 역차별이다. 우리가 세 명이니까 당연히 세 표고. 의미가 없어요. 네, 오케이. 바꿔야 돼요 지금. 일단 해보고 바꿔 그러면. 아 눈썹 걸고 하려 깔끔하게? 눈썹은 있는데요? 아 너 왜 이렇게 근데 자신만만해 이게 아니면 존나 어려운데. 아니 지겠냐고 내가 설령 셋이 합친들. 아니 근데 나 밸런스가 전혀 안 맞은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앞머리만 부르지 아니. 앞머리?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앞머리 예서? 앞머리 어떻게 달라요? 최소 2유지 인정. 정재를 만약에 진다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앞머리 잡지. 나 머리 자르고 재현님이 와서 저에게 너랑 내가 똑같이 한 표를 받는 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 물론 이게 저는 가만히 있다가 추천만도 이랬어요. 저는 시청자분들이나 뭐 일반인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생각이 없고 군대에 군복을 입고 가고 싶다. 아 오늘 군복인 것 같은데. 어쩌보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나에게 한 표를 주고 이들에게 0.3표씩 한 표를 주는 게 진짜 민주주의가 아닐까. 신념. 아 그리고 저 진짜 한마디 할 거 있어요. 저 정도 두 마디 하세요. 아 저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저렇게 살 거면 저는 그냥 저처럼 살고 싶어요. 저 진짜 무슨말이에요. 골드로 살았어요. 저 한마디 할게요. 104kg래요. 잠깐만요. 지금 돼지! 돼지! 난 똑똑한 돼지. 돼지도 원래 IQ가 높지. 사육살! 지는 대결이라서. 그러면 지금 상대편의 팀명을 정해주시면 돼요. 상대편의 팀명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25도 그러면 재미가 없고요. 여기부터 팀명을 정재현 씨의 팀명을 불러주세요. 마장동 명을. 그 다음에 여기 팀 이름을 말해주세요. 우동사리, 금연사리, 라면사리. 우당나. 우당나. 팀 우당나. 아, 이제 우동사리 팀으로 갑시다. 우동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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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중하가 있는데 네. 하부터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머리가 좋아야 볼 수 있는 게. 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계산 문제예요. 정답. 네. 마장동 대표. 뭐였죠? 네. 마장동 특산물? 마장동 명물. 네. 정답은 3입니다. 땡. 정답. 네. 네. 우동사리. 네. 네. 우동사리. 36. 네. 땡. 아, 정말 아직 아, 나을 것 같아. 아, 땡. 마장동 명물. 이게 바보들아. 왜요? 36! 아, 36! 36! 36! 땡! 아 잠깐만 아까 전에 내가 했잖아. 36! 네. 제가 했던 땡! 응? 왜? 그건 아니지? 이거 수학계에 논란이 좀 있겠는걸?
와, 논란 전혀 없는 문제예요. 우동살 우동살 90이요. 90? 네. 우동살이 정답. 오! 왜? 저희가 3333이 3 다음에 붙어있는 플러스가 없잖아요. 네. 33이에요. 33인데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가 플러스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33인 거예요. 사실 숫자는. 제가 야, 우동살이 김현정 씨가 김현정 씨가 합성합니다. 아니 뭐 언제쯤 이게 알면 뭐야? 이게 수학계 논란이 있는 문제였나요? 논란이 어디 있어요? 자, 우동살이 1대 0. 야, 이거 반전 나올 수 있겠어요? 자, 이거 괜찮은데? 오케이. 이거 생각보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 네. 다음 문제 준비 많이 주세요. 준비 많이 했네. 난이도가 좀 있다. 한 대. 자, 물음표. 이거는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자 노란색 사과죠? 스트레스 한글로 쓰고 계신 정재열 씨. 아니 생각보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TV로 얘기해주세요. 현수증은 뭐예요? 아 잠깐만. 이거 쉬워요.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정답. 네. 아 정답은 기회부터 드려요? 네. 아니요. 자, 자기 TV를 먼저 말하면 기회가 됩니다. 마장동 우동. 우동사리가 먼저 했어요. 아니 마장동은 너무 길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정답은 23. 23? 네. 정답. 정답.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죠? 왜? 2대0을 내리고 있어요, 2대0을. 이게 저 가운데 3, 4, 5, 1 순서대로 네. 알파벳 순서를 보면 네. P, L, U, S 21 플러스 2는? 자 이거 생각보다 반전이에요 지금. 나 똑똑한데 지금 원래 IQ가 높지.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주세요. 이거는 종이에다가 그러시면 됩니다. 종이에다가. 고뇌하고 있는 정재열씨. 애초에 안 되는 도형인데 이거. 불작정이야. 창의력이야, 창의력. 자, 힌트 드릴까요? 좀 어려운데요? 네, 알려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네. 종이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종이를 활용해야 돼요. 오, 강재수 어느 정도? 나 좀 유치했어. 네. 지금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현수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어디를 해? 이런 거 안 되죠? 뭐요? 정답. 혹시 뭐요? 할 거요? 해봐. 이렇게 그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려고 그린 다음에 뚫어서. 숫자 소화냐? 이렇게 안 되죠. 해볼게요. 오케이! 정재열 선수 갑니다. 자, 자 다 봐주세요. 좀 크게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네? 네? 오케이. 왔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잠깐 떼도 돼요. 정재열 선수 정답. 어? 아 진짜? 이겨버렸어요. 아좀 그냥 뭐 수준 차이가 좀 나네요. 바로 기분 좋아요. 이렇게. 아니 뭐 뚫고 뭐 이렇게 뭐 해 뭐. 준난이도.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아 나 이런 거 해봤는데. 아 저 재밌어. 성냥개비. 25를 만져봐. 정답.
어? 아 이런 거는 그냥 뭐 아니, 필요 정답이라고 없어요. 하면 인정 안 해드려요. 마당동 맛집, 마당동 명물. 자, 마당동 맛집 선수 바로 보여주십니다. 그만 푸셔도 돼요. 저 풀렸어요. 죄송한데. 아 이런 거 저 몇 초 걸려서 푸는데? 10초 정도? 네. 자, 구호 모양을 일단 두 개 만들어주시고. 네. 자, 요거는 보세요. 99잖아요. 네. 여기서 요걸 빼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95. 사리 씨들? 요걸 빼면 뭐가 돼요? 55. 여기서 과연 어떻게 25를 만들 것인가? 혹시 99단 할 줄 알아요? 아. 5, 25. 아~ 마당동 명물 정답! 아. 야, 중으로 가니까. 아~ 중대로 가니까 확실히. 마당동 명물 씨가.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런 식이었어요. 아, 이제 알았어, 알았어.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알파벳은 너무 어지러워요, 사실 저는.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아, 근데 영어는 진짜 너무 약해가지고. 아니, 무슨 영어 문제를 나오죠? 그런데 영어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아, 이거. 1, 2, 3, 4, 5, 6, 7. 아, 마당동 동물. 범인은? 네. 안토니. 안토니? 안토니가 친구. 어? 왜요? 안토니? 왜? 안토니가 저 사람 죽였어요! 안토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안토니! 마당동 동물. 범인을 찾았습니다. 정답. 안토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안토니! 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틀릴 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못 읽었어. 엔트헌인가? 엔트헌은? 뭐 이런 줄 알고.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마장동 명물! 명물! 마장동 명물 정답! 아~ 우동사리! 우동사리! 원월드에서 한 단어 정답! 자, 어떻게 안 쓰는 거? 5대 4. 네. 지금 마장동 명물이 근소한 자리로 앞서 있어요. 지금 앞머리. 네. 앞머리 지금. 앞머리 사수. 이제 맨사 문제 들어갑니다. 아, 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맨사만 맞힐 수 있는 퀴즈. 아, 근데 좀 똥마렵다. 문제 주세요. 아, 똥마렵다. 아, 도형 약한데. 뭐야? 아, 씨발. 아. 똥 싸고 와도 돼요. 여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잠시만요. 아, 진짜 맞죠. 아. 아, 아, 맞아. 맞으려고. 아, 진짜 이거 아니지. 아, 정말 검색하지 않을게요. 어, 저 그러면 똥 싸는 거 좀 같이 찍어 주세요. 같이. 똥 싸는 거요. 네. 위쪽 부분만 좀 찍어 주세요. 저요. 네, 희현 씨. 네. 자, 정답을 여기 보드마카에다 그려 주시면 돼요. 아, 이거 아, 정답이요? 네. 아, 이거 뭐예요? 아, 아니, 저, 네, 네, 정답을 그려야지, 뭘 해요? 네, 네. 어, 땡! 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땡!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땡! 왜 아니야? 이거. 땡! 뭐야? 아! 이거! 우동산이 정답! 이게 밝은 색깔 두 개 겹치면 검은색으로 바뀌네. 와, 아, 사실상 김희현이 지금 아주 화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맨사 문제까지 맞춰버려요. 야, 이거. 네. 자, 지금까지 5대 5죠? 네. 아, 씨발 5대 5라고요 그냥? 아, 그게 진짜 많이 한 놈이야. 자, 네. 마지막 골든 라운드. 찐결승이에요, 찐결승. 라스트 찐결승 갑니다. 아, 제발. 결승 문제예요. 저도 몰라요 이거. 결승이라고 이게 끝날인데 염색이 걸려 있어요. 아, 긴장돼서 못 풀겠어. 스모.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네. 숫자를 뒤집어. 아이고. 아, 저요. 우동사리? 우동사리. 야, 뭐라 했어? 맞아, 동남아! 나 뭐라 했었나요? 맞아, 동남아! 자, 우동사리 바로 하세요. 25요. 25? 마장동 명물! 25 맞나요? 25 아니에요? 25 땡! 마장동 명물! 52! 52라고 했는데 왜? 52라고 했는데 왜? 아 52라고 했는데 너무 소리가 맞췄는데 거꾸로 맞췄어. 아 진짜 8에 63 아 7에 40 아, 3대1에 승부를 꺾고 마장동 명물 천재 정재열 승리. 와 머리 없을 때 씨발 신호등을 할 뻔했어. 자 이제 세 분이서 빨강 파랑 초록으로 2주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앞머리나 염색하시고 아 저의 복주를 누군가 한번 좀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질 않아요 머리 대결에서. 지금 컬러를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신호등 색깔이요. 빨강? 빨강? 노랑, 초록, 빨강. 그래요? 변사님이 빨강 색깔 좀 잘 안 나오게 해주실 수 있어요? 약간 염색 약간 뭐랄까 매혹적인 자, 자줏빛색 이런 거 있잖아요. 최대한 벌칙 안 갖게만 네 아, 전혀 네. 전혀 벌칙이라고 생각 안 하고 디자인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뭔가 사회에 불만 있는 느낌인데? 잠시만요, 제가 오빠가 누구누구누구 괜찮아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색깔이? 너무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와이트릭이 아니고 그니까 아니야, 말리면 괜찮을 수도 있어. 아, 말리면 괜찮을 수도 있어. 옆으로 오세요. 밖에 팀원 들었어요. 아, 씨. 박서준 같아, 박서준. 그 와중에 귀여운 거 말하는 거 트위티 같대. 자기의 제주도 문제네. 메이크업 이쁘게 잘. 네, 네. 아, 나 또 한 맞았어. 방금 죽었어야 되는데. 그만 찍어요. 뭘 덮어보려고. 이렇게 살 것. 이렇게 시원하게라도 걸어왔구만. 근데 이제 광화문 못 가.